26만 37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는 동사는 국내 1위의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2018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옐로 모바일의 자회사인 옐로우투오 산하의 헬스케어 주요 사업부들이 통합되어 설립됨. 주요 서비스는 굿닥, 바비톡 등 모바일 헬스케어 및 뷰티케어 플랫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서비스인 디지털 마케팅 및 의료기관용 CRM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헬스케어 솔루션 사업 부문이 유기적으로 협업 중. 기업 개요 -2012년 4월 설립되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 헬스케어 미디어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변 약국과 병원 검색 및 연결을 도와주는 굿닥과 성형외과 견적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바비톡을 서비스하고 있음. 대시 헬스케어 솔루션 부문은 비급여 병의원용 CRM 소프트웨어, 처방전 보안 시스템, 약국 청구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재무 대시 헬스케어 솔루션의 제휴 병의원 확대에도 뷰티 플랫폼 및 데이팅 앱 이용자 감소, 디지털 마케팅 부문의 취급고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원가 구조 개선에도 헬스케어 사업부의 신사업 투자와 뷰티케어 사업부의 광고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무형 자산 손상 차손 증가 등으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대시 주력 사업인 비대면 진료 사업부 강화, 마스크 전면 해제에 따른 미용 성형 플랫폼 이용자 증가, 디지털 마케팅 부문의 광고주 영입 확대 등으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케어랩스의 시가총액은 104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케어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33위입니다. 케어랩스의 상장 주식수는 1941만 4200주입니다. 케어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케어랩스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27.0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5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4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6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46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8배, 4,5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0번지억 원, 33억 원, 마이너스 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5번지억 원, 12억 원, 마이너스 264억 원입니다. 케어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7번지 28%이고 유보율은 804.7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어랩스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3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430원보다 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37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케어랩스의 종가는 5,360원이며 주가가 케어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